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2025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 등 다양한 변수 속에서 수험생들은 막판 실전 대비에 분주한 모습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시험이 한창인 고등학교 3학년 교실입니다. 10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수능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치르는 전국단위 모의고사입니다. 실전 같은 집중력으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갑니다. 수능 한 달 앞, 수험생들은 차분한 분위기에서 학습 상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실감은 안 나는 것 같고, 그리고 긴장이 되기는 하는데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입시를 지도한 교사들은 규칙적인 생활 습관과 건강 관리가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자기 패턴 유지를 잘해야 되는데 학습 패턴과 수면 패턴을 수능 형식으로, 수능 패턴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올해 수능은 의대 정원 확대 등으로 재수생 등 이른바 N수생이 21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변별력을 키우기 위해 고난도의 문제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수준에 맞는 대비 전략이 필요합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오답노트 위주로 다시 한 달 동안 잘 점검하는 어떤 전략이 필요하고,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다섯 번의 시험에서 나왔던 개념 위주에. 이번 수능은 전남에서 13,941명이 응시했으며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 지역 시험장은 45곳이며 수능 당일 아침 관공서와 주요 기업체 출근 시간은 오전 10시 이후로 늦춰집니다. 전남교육청은 자체 수능 모의고사 제2파이널을 이달 말 실시하는 등 막바지 대비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